필독의 그림 교실. 안녕하세요, 빅스타 필독입니다. 네. 안녕 여러분들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혼자 원샷으로 찍게 된 이유는요. 요새 일반의 순정 녹화량이 좀 많이 늘어서 네, 스케줄이 좀 바빠져가지고 이번 주는 필독의 그림 교실이 아마 결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글보다는 영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보냅니다. 그냥 성의 없게 막 시간에 쫓겨서 찍어서 올리는 필독의 그림 교실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가 돼서 시간이 좀 있을 때 더 많이 해서 올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결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해 하지 마시고요. 그래도 저 솔직히 필그보다는 속도 많이 기다리잖아요. 필드의 그림 교실 뭐 찬밥 시트지 뭐. 아무튼 기다려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음에는 좀 더 알찬, 이번에 못 나갔으니까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! 여러분들 페이퍼토이 기억나시나요? 기억하시나요? 저희 멤버들 만들었던 거? 사장님 올려드렸던 거? 근데 이거를 사장님께 올려드렸는데 팬들한테 주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. 변덕불에서 죄송하고요. 야, 원래는 그냥 추첨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더 드리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카페 저희가 게시판 하나 마련을 해놓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페이퍼토 이거를 이게 힘들게 만든 필독이 힘들게 만든 이거를 꼭 받아야겠다 하는 이유를 꼭 네, 기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게 내려다가 너무 주고 싶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집에 찾아갈 겁니다.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착불로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? 농담이고요. 아무튼 그렇게 페이퍼토이를 다시 팬분들에게 돌려드리게 돼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.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. 페이퍼토이 아직 무사히 잘 있고요. 성한데 없이 좋은 분께 잘 좋은 주인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결방이 돼서 아쉽지만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슬퍼하지 마세요. 결방 됐다고.